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두부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를 썰어줍니다. 저는 미리 잘라놓은 파를 얼려서 조금씩 조금씩 그때그때 요리에 맞춰서 이렇게 얼린 파를 그대로 꺼내서 사용하거든요. 미리 잘라서 넣어놓으면 이렇게 사용하기가 매우 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양파 반 개를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 반 개를 얇게 썰어 주세요. 양파를 그릇에 담아 놓고, 그 다음 호박 반 개를 썰어 주세요. 3등분 정도로 해서 한 절반, 그리고 먹기 좋게 이 정도 넓이로 썰어주면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하시죠? 순두부를 반절 봉지째 잘라줘요. 그리고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냄비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넉넉하게 둘러주셔도 괜찮아요. 파기름을 낼 거니까. 불은 중불로 파를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볶았으면 양파를 넣고 양파가 투명해질 정도 될 때까지 볶아줍니다. 양파가 어느 정도 투명해진 것 같으면 고춧가루를 한 수저 정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가 타지 않게 잘 저어주세요. 어느 정도 고춧가루가 양파에 묻었다 싶으시면 물한 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센 불로 어느 정도 끓으면 다진 마늘 0.5 스푼 미리 저는 담아놨어요. 수저로. 저희 밥 먹는 수저 있죠? 그 수저로 0.5 정도, 절반. 그리고 국간장. 전 진간장 넣었어요. 진간장 한 스푼.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액젓 있죠? 액젓 반절. 0.5스푼. 호박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미리 그 마트에서 이렇게 얼려서 조금씩 소분해서 판매하는 그 해물을 물에 이렇게 담가놨다가 약간 짠 물을 빼가지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물론 이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저의 요리의 모토는 있으면 넣고 없으면 있는 것만. 그게 저의 모토예요. 넣으면 더 맛있고 안 넣어도 그럭저럭 먹을만 해요. 집에서 먹는 건데. 고기도 넣어주세요. 끓으면서 이렇게 야채랑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서 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물한 잔을 더 넣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들어갔던 야채들이 좀 익을 때까지 끓여줄게요. 뚜껑을 닫고 어느 정도 끓이니 이렇게 팔팔 끓죠?
잘라놓은 순두부를 넣어줍니다. 참기름을 뿌려줘요. 매운 고추를 통으로 3개 넣어줄게요. 매운 느낌이 조금 나게. 버섯을, 준비해놓았던 버섯을 찢어서 넣어줍니다. 후추를 뿌려줄게요. 후추는 취향이에요. 후추를 좋아하시지 않으시면 안 뿌리셔도 괜찮습니다. 뚜껑을 닫고 잠시 끓일게요. 뚜껑을 열어서 맛이 어떤지 간을 한번 봐볼게요. 간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소금을 살짝 넣어 주셔도 되세요. 약간의 소금간. 간이 맞다고 생각되시면 더 이상 소금도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안 맞다고 생각되셨을 때 조금만 더 넣어 주시면 되시고요. 고추는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순두부 넣기 전에 미리 넣으시면 매운 그 느낌을 조금 더 진하게 느끼실 수 있으세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떠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